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3년이 지나서 가장 많이 감가가 되는 SUV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70 2.2 디젤 AWD 4륜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파퓰러 패키지 1, 빌트인 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옵션도 많고 관리가 잘 된 GV70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GV70 많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 여러 대 많이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아주 가성비 좋은 GV70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 현관장치 보겠습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부식류 깨끗하고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자, 미션 쪽 한번 볼까요? 미션 쪽 미세누리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깨끗하죠? 자, 뒤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새는 곳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뒤쪽 현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자,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다 보여드립니다. 하부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는 곳 많지 않습니다. 다둥이차에서 다 보여드리고요.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조금 타다가 교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휠 19인치 휠입니다. 멋지죠? 일반 이제 18인치 휠은 조금 밋밋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차 미쉐린 타이어에 19인치 휠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자 남아 있습니다.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휠 깨끗하죠.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어우 휠 스크래치 없이 정말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자 하부 짱짱 했고요. 타이어가 조금 많이 닳아 있던 게 아쉽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게 준비했으니까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식 제네시스 GV70입니다. 2.2 디젤 AWD고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빌트인 캠,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1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신차가 약 6,13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외장 색상은 흰색 바디입니다. 흰색. 실내는 검정색입니다. 블랙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그리고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21년 2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26년 2월까지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굉장히 멋지네요. 아, 제네시스 정말 명차입니다. 디자인이 너무너무 멋져요. 와, 이렇게 로고도 엠블럼도 굉장히 멋있고요. 자, 좋습니다. 아, 앞모습.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조금 잘 되죠? 자, 시트 컨디션 굉장히 우수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자, 들어가서 한번 시동 켜보겠습니다. 디젤이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전혀 디젤 같지가 않아요. 키로수가 좀 짧아서 그런지 너무나 조용하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제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가 아주 굉장히 좋죠. 자,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터치식 공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온도가 아니고 이게 통풍 열선이네요. 통풍 열선. 자, 이 통풍 열선 시트를 이 터치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킹 어시스트까지 있습니다. 차량을 앞뒤로 리모컨으로 뺄 수가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시거나 차 뺄 때 굉장히 편하십니다. 정말 좋은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DIS. 이 DIS가 돌출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오토홀드도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기를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너무 이뻐요. 이쪽에 센터 페시아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불빛, 와 굉장히 이쁩니다. 이쪽에 자, 그리고 왼쪽 보면은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아까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이고요. 자, 핸들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죠.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 스마트 센스, 이 편한 옵션이지만 또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사물 있으면은 멈춰주고 경고음도 울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센스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카메라, 계기판, 전자 계기판에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73,223km입니다. 7만 키로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10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21년 2월이니까 26년 2월까지 보증이 남아있고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으로 해놨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와, 시트 진짜 깨끗하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깨끗하네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네요. 와,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 시트 이쪽에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그 밑에 있어요. 이쪽에 충전 포트 이렇게 두 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폴딩이 됩니다. 이 차량 이렇게 폴딩을 해서 뒤쪽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실 수도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버튼, 요 와이퍼, 뒤 와이퍼 버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제가 요쪽만 지금 폴딩을 해다 봤는데요. 왜 그러냐, 뒤쪽에서도 폴딩이 가능해서 요 버튼 레버를 이렇게 올리면, 자, 접힙니다. 2열이 접힙니다. 아, 좋네요.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아, 이 뒤에, 자, LED 후미등 굉장히 멋지네요. 라이트 풀 LED 라이트입니다.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야간 운행하실 때 편하시고요. LED라서 정말 밝고 좋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디젤입니다. 소리 들려 드릴게요. 자, 어떠십니까? 자, 자, 디젤 치고는 굉장히 정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인 튀는 소리도 안 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시 다 보증이 되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신차가는 6,130만원, 시세는 한 4,500만원 넘는 차량이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GV70의 가격은요, 4,380만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 옵션도 많고 관리가 잘 된 GV70 찾으시는 분들, 자, 주위에 또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GV70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